안녕하세요. 비어있는 책의 꾸미입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19일 화요일입니다. 57번째, 57일째 저는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완서 작가의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를 통째로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경님. 차가 심해서 아침에는 일어나면 바닥이 좀 차갑고요. 저녁때가 또 되면 바닥이 차갑고 낮에는 창문을 좀 열어놔야 하는 그런 온도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된다. 지금 계절이. 그래서 여름만 있는 게 아니고 봄만 있는 게 아니고 봄, 여름, 그 다음에 저녁 때는 또 약간 추워지니까 아직 겨울인 것도 같고 봄인 것도 같고 막 이런 것 같아요. 잠시 손을 좀 풀고 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너무 변화무쌍한 그런 날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날씨 예보도 보면 한동안 뭐낮 기온은 평년 기온보다 높게 뭐 이렇게 나오면서 일교차가 크다는 걸꼭 보여주더라고요. 아침에는 9도, 낮에는 막 22도 이렇게 너무 10도 넘게 차이 면역이 좀 약하고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하는 아침, 저녁과 점심하고 그런 옷차림에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겠더라고요. 자, 이제 10분간 저는 필사를 할 거고요. 여러분도 함께 필사하시죠. 중간에 몇 분이 남아있는지만 한번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5분 16초 남았습니다.
어떤 문장을 마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썼습니다. 문장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알람이 울렸는데 문장이 꽤 긴 문장이었습니다. 아, 병구님, 오늘도 수고하세요. 저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한줌명상 하기 전에 오늘이 이제 4월 19일 혁명기념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런 날은 조금 그 과거의 사건을 한번 찾아보고 또 묵념하게 되는 묵념을 하는 그런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 중에라도 저도 그런 시간을 만들 건데 여러분도 그런 시간을 잠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이제 한 줄 명상은 제가 쓰면 이루어진다 요거에 대해서 말할 건데요. 그 필사를 하니까 쓰면 이루어진다는 거에 대한 그 믿음이 저는 굉장히 있는 편인데 저는 일기를 매일 쓰지는 않지만 가끔 쓰거든요. 그리고 일기를 쓸 때는 우리가 하루에 일어난 일도 쓰고 그거에 대한 내 이제 어떤 감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길게 쓸 때도 있고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망도 쓰게 되고요. 근데 제가 그 지난 일기를 가끔 읽어볼 때가 있어요. 책장을 정리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무엇을 꺼내보다가 옆에 일기장이 있으면 또 아, 옛날에 뭐라고 썼지? 하면서 이제 들춰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너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어떤 소망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신혼을 이렇게 방 한 칸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방을 두 칸으로 옮겼었는데, 그때 약간 반지하였거든요. 돈이 많지 않을 때였고, 그렇게 시작을 했던 때라서, 젊었을 때 정말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제가 그렇게 살면서 그 어느 순간에 그렇게 쓴 적이 있거든요. 아, 우리 아이들이 아들, 딸이니까 방이 하나씩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몇평 정도 되는 집에 아이들이 방 하나씩 있고, 막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써놓은 게 있는데, 그게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꿈 자체를 막 크게 넓은 집에서 사는 이런 꿈을 꾼건 아니었고, 소박하게 저한테 꼭 필요한 부분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크면서 남자애, 여자애니까 같은 방을 쓰기는 힘들 거고, 얘네가 사춘기 정도가 되면 어쨌든 각자의 방이 좀 따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런 정도. 뭐 나는 공부를, 그림책 공부를 계속해서 뭐 대학원을 갈 것이다. 뭐막 이런 것들을 적어놓은 것들이 이렇게 막 하나하나 지금 체크해 보면 이루어진 게꽤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한 번의 경험이 아니고, 제가 결혼 전에 버킷리스트도 적었었거든요. 근데 버킷리스트도 가끔 보면 제가 이룬 것들이 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엄마, 친정엄마에게 해삼 사드리기, 해삼멍게 사드리기. 이런 거는 저희 엄마가 해삼멍게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제가 스물 몇살때 적어 놓은 거거든요. 아, 나중에 내가 돈을 벌고, 그런 이제 어른이 되면, 우리 엄마 이런 거를 좀 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에서 적은 거였거든요. 그렇게 제가 적은 것들이 이루어진 걸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거죠. 그런데 자기계발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반드시 나오는 말이 그거예요. 쓰면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정말 나중에 보니까 이루어진 게 많은 거예요. 써놓고 그거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면 사실은 이루어지기는 힘들고요. 그거를 썼다는 거는, 그리고 자주 쓴다는 거는 내가 그거를 계속 생각하고 있다는 거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쓰면 이루어진다를 저는 좀 믿는 편이고, 제가 어떤 소망이 생기면 쓰는 편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필사를 하기 전에도 그렇게 썼었거든요. 아, 새벽 필사를 할 것이다. 처음에는 인스타 라이브로 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기록으로 남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막 이런 것들을 계속 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를 알게 되었고, 유튜브로 하는 방법을 계속 찾게 되었고, 모바일로 하는 방법도 찾게 되고, 막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건데, 아마 이거는 계속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루고 싶은 게 있으면 일단은 써놓는 거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유명하신 분 김미경 님 있잖아요. 그분이 그런 말 하셨었거든요. 우리가 버킷리스트라던가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그걸 쓰지 않기 때문이에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쓰면은 내가 계속 기억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계속 볼수 있고, 그래서 그 일을 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쓰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되고, 내가 다시 뭐몇 년이 흐른 후에 또 그런 게 생각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예전에 나 그거 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러면 벌써 잊어버리고 산 시간이 꽤 길었던 거잖아요. 근데 일단 쓰면 계속 보게 되고, 그걸 내가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네, 우와, 쓰면 이루어집니다. 신기합니다. 써놓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좋은 방법을 찾아내고 행동을 하고 그러면 가까이 가게 됩니다. 제가 6시까지만 이한줄 명상을 얘기해야지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 시간이 넘어갔습니다. 짧게 얘기하고요. 나중에 긴 영상을 통해서 더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낮에도 좀 따뜻하니까 햇살도 많이 즐기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필사하러 오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